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우 덥네. 기운이 없어. 더워가지고 밥도 아직도 안 먹고.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 그 손 닿으면은 그 꺼지는 컴풍이 신형인데 안 신나네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쓰면은 또 머리가 두통이 전염하다고.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컴풍이가 충분한 경우에 지금도 몸 지혜가 펴져 있는데 안 시원해. 에어컨 없어요. 안 났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안 났는데 부모님 집엔 있고 제 집엔 없어요. 있으면 좋겠어. 벽걸이 하나 있으면. 어머 기복치님 어서오세요. 기복치님 주말이시라 학교 안 가시겠다. 어서오세요. 쾌적. 오늘은 휴방입니다. 기복진님 오늘 그 BJ 더 디바님 먹방 하시는 파트너 BJ분 그 팬 정보 있어요. 4시 나가봐야 돼서 3시에 준비해야 되나봐. 그러니까 오늘은 못합니다. 기복진 오늘 못하고 아마 내일 낮에 하면은 낮에 켭니다. 낮에 하면 하고 저녁에 하게 되면 켜주자 할게요. 낮에 하고 싶은데 바쁘네. 원래 서울 사시는 분인데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기 힘들어요. 서울 클로졌어요. 클로졌어요. 가지님한테 교수가 간 거구나. 그러게요.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팀을 정해도 왜? 요즘은 다 영웅 아닌가? 정해는 보석밖에 없는데 인기가.
철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철이님 옛날에 아시던 분 같은데? 아닌가? 어서오세요. 궁기님 어서와요. 궁기님 어서오세요. 궁기님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궁기님? 나 꼴찌야. 채팅하더라고. 아, 정해로 해달라 그랬다. 영어로 해달라 그랬다. 헷갈려.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서 나는 영웅인데 정의를 해주려고 했다 또 영웅을 해주려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소켓을 변경을 해야 돼요. 엔치로이 나와가지고. 초코바는 이게 배고파서 사이다 네 캔이나 과자 7개 드셨어요? 공기님은 점심 안 드시니까 아침하고 저녁만 드시니까 아침에 좀 든든하게 드시면 좋겠어. 그러면 점심에 배가 안 고프니까. 독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까 부스를 안 봐가지고 앞에 가시는 분이 알 거야. 초원에 앉았잖니 지금. 앞전에 같이 사냥했던 것 같은데. 초원의 검객님하고 초원의 안내자님하고 헷갈려. 그 닉네임이 캐릭터 비슷하셔가지고. 이뻐요? 궁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빨리 돌아야 되는데 우리 켄신님 정신 드셔야 되는데 12시 전까지 완료되겠지? 12시까지는 완료될 거예요. 1시간 점심시간이니까 30분 동안 점심 드시고 가시면 되겠다. 12시부터 드시면은 30분 드시고 가시면 되지. 12시까지 마무리 해야 돼. 이인님 어서오세요. 이인님 어서와요. 독방이 없나 보다.
수박이 일광을 해놨는데 좀 약간 빠르다. 오강을 해야 돼. 걸어갈 때는 수박이 쓰고 딜 할 때는 저 카라샤나 그다음에 루나 쓰면 되니까. 예, 덥네요. 선풍기가 안 시원해. 도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도탑은 잘 두시든 못 두시든 하루에 꼭 두셔야 돼요. 나는 시간이 안 나서 못 가는 거고 도탑은 꼭 두셔야 됩니다. 10층까지만 가도 그 15층까지만 가도 공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야 돼요. 이제 막 60 찍으셔가지고 50부터 도탑 입장 돼요. 어메. 잘 안 되네. 안 된다 있더라고.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다시. 이렇게 안 되는 겨. 됐다. 깜짝이야. 60 찍으셨으면은 여기 일단은 템을 먼저 맞추셔야겠죠? 카라샤나 엘루나 쓰면은 강화를 좀 하세요. 강화를 좀 하시고 14강이나 하시고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원이나 보루 갈 때 안 아파요. 마비가 너무 잘 걸리네. 지금 탱이 3명이야. 버섯 둘에 저기 가디언 한 분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딜이 안 나. 딜이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마비가 자꾸 걸려. 멈춰버려. 다 잡아. 25층인데 가끔 19층, 20층까지 가고 25층은 방금 끄고 할 때 그때는 가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40층까지 가는 스펙이 아니어가지고 돌아도 이제 내가 돈을 만큼밖에 못 돌겠죠. 아마 저기 엘랑준이 만들 못하게 보세요. 엘랑준이 도탑 데리고 많이 돌려주시거든요. 물론 다른 BJ분이랑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좀 그러긴 한데 도탑 전문으로 도시는 분한테 하시면 나을 거예요. 엘라뉴님이 도탑을 전문으로 주세요. 아, 궁금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